홈스테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룸메이트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캐뉴TV의 리사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도 밴쿠버에서 정말 멋진 손님이 오셨는데요. 타무드 캠프의 제이정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무드 캠프 한국인 매니저 제이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첫 촬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떠신가요?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네, 이렇게 또 멋진 분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다시 만져야 되나 이런 얘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굉장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좀 타이트하게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요즘 밴쿠버 어떤가요? 워낙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연중 4계절 이렇게 좀 날씨가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여름에는 너무 덥지도 않고 뭐 겨울엔 너무 춥지도 않은 걸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름하면 캠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캠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무드 캠프, 캠프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북미권의 프리미엄 캠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무드 교육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캠프는 1993년에 이렇게 휘슬러 영어 캠프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캠프 전무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자 두 분 있죠? 둘 다 이렇게 캠프 카운셀러, 이렇게 캠프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시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주는 북미권 최대 규모의 캠프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네, 거의 글로벌 캠프라 하면 타무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프리미엄 캠프 하면 네, 그쵸. 타무드. 타 기관에 비해서 타무드 캠프만의 장점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쪽쪽 찝어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저희 해마다 이렇게 캠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아, 타무드 캠프는 프로그래밍이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렇게 인솔진이나 아니면 캠프 이렇게 운영진이나 이거 조직적으로 이렇게 좀 잘 움직인다는 거, 정말 안전적인 거, 그리고 저희가 일체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없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숙식 생활을 이렇게 함께 해요. 네, 24시간 7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기상 시간부터 그리고 잠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액티비티가 잡혀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좀 꼽으신 분들이 많아요. 단기간 안에 그래도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게 큰 장점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캠프는 그 프로그램 기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소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겨울 캠프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7일부터 2월 4일 총 4주간 겨울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 그리고 토론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총 4주,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3주 이렇게 캠프 진행이 가능하고요. 여름 캠프처럼 이렇게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홈스테이 캠프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보통 대학교 기숙사하고 MOU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여름방학 시즌에만 이렇게 가능한 게 있어가지고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스테이로 이렇게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무드 캠프의 이런 그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이런 좀 유니크한 점은 그대로 살려서 year around 캠퍼스가 있어요. 다운타운에. 거기서 교내 액티비티나 그리고 영어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한 이렇게 다양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스케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아이들만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인 학생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저희 캠프 학생들만 이렇게 좀 배정을 하고 있고 한 가정에 3명까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1인 1실이나 아니면 2인 1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미성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홈스테이 이렇게 호스트를 선정을 할 때 정말 내 엄선에 엄선을 걸쳐가지고 정말 엄격해요. 그런 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곳들 장점을 잘 아시는 이 호스트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또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별 확실하게 이렇게 또 나누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령이고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렇게 국적 비율 이렇게 좀 무시 못하기 때문에 혼자 통학을 해야 된다는 이게 뭐 유일한 단점이 있긴 한데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친해지다 보면 또 그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올해 이렇게 좀 1월 달에 참여했던 아이도 이렇게 좀 홈스테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룸메이트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어요. 네. 보통 다른 캠프들은 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그쵸. 근데 거의 매일매일 진행되는 네, 이 액티비티 활동과 필드 트립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밴쿠버가 네, 가볼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죠? 네, 네 이게 꼭 가봐야 되는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라든지 밴쿠버가 또 이렇게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스 스케이팅 그리고 뭐 스노우보딩, 뭐 스키 뭐 이런 것들도 강습 시간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네 그리고 뭐 상황 따라서 컬링도 이렇게 해요. 네 그런 것들도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하고 연령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박물관 같은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쿠아리움 그리고 뭐 과학 박물관 같은 데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 정말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또 알차게 네, 네. 네 이렇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이 기간에 이렇게 좀 영어 캠프를 이렇게 참여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네, 정말 이렇게 국제 사회에 이런 좀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영어만 그냥 언어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의 그런 리더십이나 나중에 이제 글로벌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덕목들을 네, 채워나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뭐 국제 캠프라는 큰 장점이 있죠. 뭐 이렇게 한인 이런 캠프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이렇게 좀 엑스컬션도 나가고 액티비티도 할 수 있다는 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이렇게 또 캐나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벌써 내년 여름 캠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스케줄이 혹시 나왔을까요? 스케줄 확정됐고 그리고 로케이션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컨펌이 돼서 네, 네 그 관련된 이런 안내 착지도 모두 완료가 됐고요. 아. 네, 저희가 2024년 여름 캠프 같은 경우에는 네, 6월 30일부터 그리고 8월 11일까지 총 6주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요일마다 이렇게 체크인 하셔야 되고 본인이 참여할 주수만큼 이렇게 좀 진행이 가능하고요. 내년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UBC에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명문이죠. UBC를 네. 드디어.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사이먼 프레이저 뭐 제가 나온 대학교인데요. 네, 출신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네. 네. 좀 애정은 있지만 네, 기존에 SFU 그리고 UBC 모두 밴쿠버 네, 두 로케이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면 네. 사실 이 밴쿠버 캠프가 여러분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미리 지금 또 신청해놔야 되나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신청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렇게 내년 항공권을 알아보니까 벌써 왕복 티켓이 1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 뭐 캠프 프로그램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공권 먼저 알아보시라고. 맞아요. 항공권이 문제더라고요. 네.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네. 올해 여름에 네. 막바지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의 600만 원, 700만 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네. 배구고 가는데. 이 타무드 캠프는 아이 혼자 보내는 캠프다 보니까 어머니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네. 단체 출국 하나요? 아니면 혼자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시작일 그리고 종료 시점이 이렇게 픽스드가 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뭐 주마다 이렇게 시작이 가능하고 그렇죠. 또 국제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국 아이들이 오는데 사실 이렇게 또 한인 학구 아이들만 이렇게 또 단체 인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네, 대신에 이렇게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사에서 UM 서비스를 좀 맞아요.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정말 그 UM 서비스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아이 공항에서 네, 이렇게 인수 받아서 그리고 현지 저희 담당 선생님한테 그쵸. 네, 이렇게 인계를 해준 것까지 네 그리고 뭐 공항에서 뭐 이렇게 아이 뭐 식사 잘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캐나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나가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현지 가면 또 입국 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승무원들하고 같이 받으니까 거의 프리패스죠. 프리패스죠. 아니 네. 여러분들 그냥 그 직항이에요. 밴쿠버 10시간 딱 도착해서 승무원분이랑 같이 해서 딱 인계. 도착하면 이 캠프도 담당자분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담당자님 오늘 첫 촬영인데 어떠셨어요? 이제 이렇게 많이 떨렸고요. 아, 너무 잘하시던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유쾌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캐논TV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캠프, 여름 캠프 문의가 막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좀 하나 저희 순서가 또 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요? 가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고 타모도 여름 캠프를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기면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네, 기능 학생들을 더 챙길게요. 챙길게요. 네, 아마 이렇게 뭐 아니라 이렇게 캐노에서 이렇게 다양한 혜택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캠프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고 캐노유 꼭 이렇게 수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담당자님이 줄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챙겨주는 건 맞고요. 네네.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 이렇게 사실 워낙 인기 많은 캠프다 보니까. 캐노유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